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은 1억이 넘는 한족에 비해 2000년경 1000만 명 정도이고 청의 건국 당시에는 몇백만 명에 불과한 소수민족이었습니다. 청나라 건국의 아버지는 걸출한 리더였던 누르하치로 16세기에 난립해 있던 여진족을 통일하여 후금을 세웠고 그의 아들 홍타이지는 중원을 장악하며 후금을 청으로 바꾸고 역사 속에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이후 청나라는 강희제, 옹정제, 그리고 영토 확장의 위협을 남긴 걸륭제 등 뛰어난 황제들이 연달아 즉위하면서 100년간 최고 전성기를 맞아 강력한 군사력과 국력을 자랑했지만 도광제 이후 아편 전쟁 등으로 인한 불평등 조약의 연이은 체결, 특권 계층의 부정부패, 실권이 없는 황제 등 내후의 환의 위기로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하여 280년 만인 1912년에 마지막 황제 선통제를 끝으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청나라의 만주족이 놀라운 것은 한때 약탈이나 하는 미개한 오랑캐 취급을 받던 소수민족이 중국사에서 화려하게 주류로 등장해 거대한 한족이 보여주지 못한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고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역사의 주류에서 밀려나 평범한 소수민족으로 돌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전의 반전인 드라마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은 전쟁 기술이 뛰어난 지략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나라를 정복하고 나서도 영토 확장을 이어갔고 명나라 때의 두 배 이상으로 영토를 넓혔습니다. 정씨 세력이 지배하던 대만까지도 접수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한족 정권이지만 내몽골, 신장 위구르, 티베트까지 청나라 때 확장된 영토를 대부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주족의 뿌리는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중국 북방에 유목민족의 뿌리를 두고 있고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터전으로 살아왔으며 한때 여진, 숙신, 말갈로 불렸고 고려 때 금나라를 세우고 조선을 침입해 병자호란을 일으킨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남겨진 이미지와 달리 싸움만 잘하는 야만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명나라를 정복한 후에도 효율적이고 세련된 통치를 했습니다. 거대한 한족을 다스림에 있어 이전 명나라의 고관인 김지준의 조언을 받아들여 일본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말살책을 쓴 것과는 달리 적절한 강압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사용하여 한족 문화를 단절시키지 않았습니다. 한족에게 청나라 문화를 따라야 할 것과 이전의 관습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중원의 오랜 한족 문화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것도 강요하여 이질감을 줄이고 안정감을 유지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북방 민족의 풍습인 변발을 강요했지만 여자들에게는 이전대로 한족의 옷을 입고 장신구를 하게 했습니다. 청나라 왕실 또한 명나라의 예절과 예법을 이어받았고 자신들의 고유한 관습 또한 유지했습니다. 만주족 여자들은 한족 여자들과 여러 면에서 달랐고 특히 차림에서 구분이 되었는데 한족의 의복과는 다른 이후에 치파오의 원형이 된 옆트임이 있는 의복을 입었고 만주 여자임을 드러내는 독특한 머리 장식물을 하고 굽이 달린 신발을 신었습니다. 게다가 만주족 여자들은 한때 드넓은 초지에서 살았던 때에 자유분방한 기질을 물려받았기 때문인지 엄격한 사회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족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당시에 동양의 어떤 나라의 여자들보다 많은 자유를 누렸고 많은 재량권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 고위 관료의 말에 따르면 중국에서 딸의 위치가 미국 가족에서의 딸의 위치와 비슷한 민족이 있다면 바로 만주족이었다고 합니다. 만주족의 딸들은 한족의 딸들과 달리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여자라는 이유로 집안이나 가족들에게서 냉대를 받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만주족이 남긴 문화 중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것은 전통 의상인 치파오와 변발입니다. 치파오가 청나라 시절 의복에서 길이와 형태가 약간 변형된 현재의 세련된 모양을 갖춘 것은 1920년대 이후지만 청나라 시절부터 한족들이 만주족의 옷이라는 뜻으로 치파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변발 역시 중국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머리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변발은 버리고 치파오는 전통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만주족은 이전에 자신들의 터전이었던 중국 북동부의 라오닝성 등 동북 삼성에 주로 거주하지만 오랜 세월 한족에 동화되다 보니 순수 혈통은 많이 희석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한족에 비하면 문맹률이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만주족이 한때는 미개한 오랑캐였는지 몰라도 자신들보다 수적으로 어마어마한 한족을 그토록 오랜 기간 지배한 것을 보면 적어도 몇 가지 면에서는 한족보다 뛰어나고 합리적인 사고 방식의 소유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여기서 식스센스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족이 만주족이 전족을 하지 않는 것도 미개하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애초에 미개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